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말씀 창세기 4장 13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입니다. 여호와의 소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함축시켜서 그 이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이 가인이 여호와 앞에 고했다 했습니다.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고 신약에서는 예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고 또 만들어 주신 분이 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께 고하되 고했다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고하는 방법은 이제 기도로서 우리가 고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대화인 것입니다. 참된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가인은 이 앞절 전절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자기의 모든 예배와 제사와 생활이 참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순교하는 귀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인은 땅의 소산과 재물로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이 가인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데 땅의 것에만 보이는 것에만 자기의 공로와 노력만이 다이냐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처럼 지금 그 모습, 그 생활, 그 애의 모습으로 살면은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예수님께서는 이 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의 믿음의 앞선 자들을
우리가 때로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그 모습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너의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우리 영원한 것을 붙들었던 그 아벨의 모습이 참된 삶이라는 것을, 참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에게 계속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저주를 받아. 여기서 저주라는 것은 가인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제 성숙할 수가 없다는 것이, 성숙한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지, 우리 속에는 이 아벨의 순간순간으로 아벨의 신앙의 모습과 이 가인의 신앙의 모습이 순간순간으로 우리가 뒤바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천재와 과거는 백지 한 장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벨의 참된 예배의 모습과 가인의 참되지 않은 예배의 모습, 이건 백지 한 장보다도 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맞지.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벨의 모습과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증거하지만 나 자신은 가인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회가 주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내가 어제는 가인의 모습으로 많이 살았지만 오늘은 내가 기다린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내가 오늘은 알고 이제 아벨의 모습, 참된 삶 속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주라. 그런 음성이 우리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들려진 것이, 오늘 가인이 여호와께 고했던 그 예수님께 고하되,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죄벌이라 했으니, 우리는 이 가인도 아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받은 자에서는 우리가 죄가 아니고 실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가인은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 죄거리 중하여 죄가 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중하다 그럼 죄보다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동한 것보다도 더 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아담인 하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을 때는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공의의 율법 안에 있었지만 행위 언약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가인도 아벨도 은혜 언약 안에 있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은 죄를 지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그런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된다. 그것이 아니다. 너의 실수가 내 뜻을 잘 모르고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직 어려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내가 너에게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들이 10번 잘못하면 10번 다 그 징계를 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10번 잘못하면 참다 한번 징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이 가인은 자기의 죄가 중하다. 무겁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것은 이 말씀은 아직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진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인과 아벨의 모습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은 버려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은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서 편히 쉬게 물론 이방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고생을 하고 있지 그러나 우리는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세상 사람들의 고통이 아니라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가인은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내 죄를 주마에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직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이제 14절에서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주께서 가인이 여호와를 예수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지 주께서 우리 여호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 예수님을 주님 이건 복음인 것입니다. 여호와 예수는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14절에서 가인이 주께서 또 주의 날 두 번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우리가 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와 또 아들로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와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으로 병들었던 육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은 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예수는 복음이라. 복음과 복음 위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야만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으로서만 나아갈 것도 안 돼요. 우리가 주님 우리의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는 복음이고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려주신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주셔 성자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인이 그러니까 그 13절을 드리겠지만 아직도 이 예수님의 은혜,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 받은 것은 일반 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고 이것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없어져도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이 세상 있는 동안에 받고 끝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택한 백성 택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가인의 상태, 자기의 상태가 이 우리가 요즘에 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또 복음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아요. 복음을 제대로.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위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예수의 순간, 그러니까 예수만 증거하니까 자꾸 뭐 병 고쳐달라, 못 달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병 고쳐주고, 귀신을 낫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그때 영적 상태를 고쳐주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자꾸 그걸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것은 예수님은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그것을 고쳐줬지만 일반적인 은혜에 안에서 거기서 그쳐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너희들의 모습이 병들은 모습, 귀신들은 모습, 안전병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서 내가 너희들을 건져줬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는 주의 낯, 주님의 낯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서 성전 울타리가 있고 동문으로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동문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12살 미만의 사람들이 있는 같은 이방인의 뜰과 그 12살 미만 또 남자가 12살 미만입니다. 또 여자들의 뜰이 같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이제 이 다시금 보호 안에서 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살 미만 남자가 12살 미만이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 남자로서 12살 미만에 있는 뜰이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신앙이 있고 또 성소에 들어가려면 남자로서 12살 이상부터는 12살부터 들어갑니다. 12살부터 들어가고 이제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30세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30세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그 근거에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율법의 그 틀을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도 맞춰 가셨습니다. 안식일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이 그들이 잘못된 안식일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식일의 그 병 고치고 안식일의 제자들이 율법사로 다니면서 뭐 일을 먹고 그런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항상 아직도 이 가인의 모습에서는 아직도 자기가 이 여호와를 예수님 안에 아직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뒤에서 울고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심정은 예수님이 가지 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 예루살렘 여자들도 여인들의 아직 신앙이 이방인의 모습으로 아직 약한 이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12살 이상 남자가 돼서 여기서 남자가 된다는 것이 지금도 남자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12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12살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오늘 또 말씀의 모습이 이 가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많이 살아가지만은 이 가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지 말라. 오늘 또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의 모습이 우리 자신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의지하고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갈 때 가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이 아벨의 순위에서 참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려고 했던 이 아벨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안에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